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직접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제조업을 키워서 2030년까지 국민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 불러일으키겠다며 2030년까지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190조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민관으로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초반 이전 정부의 성장 중심의 낙수 효과에 기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과오를 밟지 않겠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의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